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어선원 산재 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선원 등이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 가입자인 어선 소유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며 그 금액 한도 내에서 기타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어선원 재해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위험한 업무 환경에 노출된 외국인과 청년층의 낮은 업무, 숙련도, 높은 노동 강도로 인한 과로 누적 등이 재해 발생률을 높이는 주된 원인입니다. 어선원 산재가 발생하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의 원인, 내용 및 재해를 입은 어선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보험 가입자는 재해 근로자가 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는 때 그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어선원 산재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요양시 치료비를 지급하며 직무상 치유가 완료될 때까지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승무 중 직무 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상병 급여의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중일 때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직무상 재해로 요양이 시작된 후 4개월 이내에는 통상임금을, 4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승무 중 직무 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어선원 산재로 직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개시 후 2년 이내에 치유되지 않으면 제1급 장애 등급으로 승선 평균 임금의 1,474일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보상 책임이 종료됩니다. 직무상 재해로 치유되었으나 장애가 남은 경우 신체 장애 등급에 따라 제1급은 1,474일분이 지급되고 등급에 따라 제14급은 55일분이 지급됩니다. 어선원 산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보험급여 청구서, 사고 사실 및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고용계약서, 선주 확인서 등 피보험자의 보험급여 수령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의사의 진단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피보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어선원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간주될 때 유족급여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직무상 사망의 경우 승선 평균 임금의 1,301분을 지급하고 승무 중 직무 외 사망의 경우 승선 평균 임금의 1,001분을 지급합니다. 어선원 사망 시 승선 평균 임금의 121분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행방불명 급여의 경우 통상 임금의 1개월분과 승선 평균 임금의 3개월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승선 평균 임금의 기준 임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모든 어선에 적용되지만 원양어업에 허가를 받은 어선,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어선, 어선의 규모, 어선원수, 위험률, 어로, 장소 등을 고려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어선원 산재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 수급권자 및 해당 어선에 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보험료 등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을 처리합니다. 어선원 재해 신청 및 보상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원활한 재해 보상 신청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일반 산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어선원의 재해인 경우 어선원 재해보험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보상의 범위는 행방불명 및 소지품 유실, 비업무적 재해에 대해서도 일부 보상이 가능합니다. 심사의 주체는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이루어지며 적용하는 법률이 다르기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의 대상은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상 선원이며 근로자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선원 업무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보상 및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선원재해보험법에 근거하여 어선원의 부상 또는 사망을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을 입증하고 업무상 또는 비업무상 발생한 부분에 대해 사실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비업무상 재해라고 하여도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재해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